제가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약간 도도한 이런 네? 모습이 보이는데 네. 처녀 때는 네. 그야말로 도시의 차가운 여자. 차돈이요? 요즘 네. 차가운 도시 여자. 네네네. 아.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어느 순간에 뜨겁게 달궈준 사건이 생겼어요. 뭐야.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한데 언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충북 음성의 그 시골 학교로 첫 교사 발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생활을 하면서 사택에서 지내게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아침 새벽이었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어디선가 윤 선생 나 좀 살려줘 이러면서 가느다란 그 여자의 목소리가 긴급하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잠이 깼죠. 오, 아니 분위기는 지금 흡사 전설의 고향 느낌으로 새벽에 귀신이 나오진 않았나 싶긴 한데 진짜 사람이 살려달라고 한 거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옆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그 옆방에 이제 학교 일을 그 돌봐주시는 네. 학교 아저씨, 그 주무관 아저씨 부부가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방으로 달려갔죠. 네. 그랬더니 보니까 그때 그 아주머니는 셋째 아이를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와. 그런데 이제 그 아주머니는 곧 아기가 막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아가씨고 처녀인데 아기를 낳아본 경험도 그래서 저도 얼마나 당황하고 놀랬겠어요. 네, 네,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떡하지? 어쩌지? 막 이렇게 하다가 아 아니야 산모와 아기를 빨리 구해야 돼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얼른 방에 가서 제 방에서 여성 백과를 갔다가 출산편을 펼쳤어요. 아니 근데 이게 양수가 터지고 막 그랬던 상황인 건가요? 이미 이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저씨가 그 아주머니의 양팔을 잡고 나는 아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아기의 탯줄을 자르고 그 산후 뒤처리까지 완전히 다 했죠. 그리고 제가 이제 완전히 마치고 밖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온 몸에 힘이 쫙 빠지면서 긴장 후들후들 막 떨리면서 한 발짝도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마루에 탁 이렇게 걸터 이렇게 주저 앉았어요. 그때 네.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어머. 명이라고 소문난 거 아니에요? 네? 방금 출산을 마쳤다는 거 아닌데? 그건 아니고 그 남자의 정체는 바로 동료 교사였던 정 선생님이었어요. 정 선생님? 네네네. 정 선생님도 어디 다치셨어요? 같이 근무하는 남자 선생님. 어디 다치셨어?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물이 이렇게 따뜻한 물이 담긴 대야를 들고 와서 제 앞에다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윤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이 따뜻한 물에다가 세수도 좀 하고 손 씻고 잠 좀 자요 이러는 거예요. 챙겨줬어. 그랬는데 제가 그냥 막 후들후들거리고 떨리고 막 그냥 이러는 상황에서 그 어떤 따뜻한 그 말 한마디와 또 저한테 그렇게 해주는 그 모습들이 너무너무 제가 감동적이었고 마음에 그렇게 위안이 되더라고요. 원래 선생님이라 정이 맞네. 정 선생님. 원래 그럴 때 마음이 확 이렇게 또 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 남자 선생님하고 제가 같이 근무를 하면서 뭐 남자다, 뭐 이성적인 감정을 느껴봤다 이거 일체 없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로 자꾸 그 자상하고 그 따뜻한 배려에 제가 자꾸 마음이 흔들림이 오더니 뭔가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랑은 움직임이잖아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다른 지역으로 전근을 가게 됐어요. 아, 왜 이래요, 진짜. 아니, 드라마 보고 그러네. 막 그러지 않아요? 맞아. 뭔가 될 것 같으면 이렇게 헷갈리더라고. 네. 아이고, 어떡해요. 전근을 가신다니까 뭔가 좀 성급하지만 뭔가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도. 그러는데 이제 제가 전근을 가려고 짐을 싸는 어느 날 저녁에 그 정 선생님이 제 방을 찾아왔더라고요. 방을 찾아왔어요? 네네네.
제 말이 맞잖아요. 진짜. 그러더니 네, 저한테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으로 가든지 저는 지구 끝까지 따라가겠어요. 네네네. 아주 박력 있게 상남자답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아 그러면은 우리 결혼해요. 그러면서 제가 독한 자료를 했죠. Catch the trees and the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the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다음 분의 아주 뜨거운 또 사랑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이분들 진짜 황금 연못의 공식 원한 커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 최고다 이순종 선생님.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사돈의 처녀가 선생이 이순종인데. 너무나 친절하고 잘 가르치고 자상하고 뭐 나무낼 데 없고 가문 좋고 무슨 막 하늘에 닿도록 칭찬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세상이나 관심이 없는 척하고 들었어. 나 듣고 시침을 띄고 그래 알았어. 그 다음날 내가 찾아갔죠. 이야 우리 최고다 선생님의 추진력 진짜 최고다. 최고다. 아, 진짜 최고다. 아니 진짜. 과연 찾아가셨는데 그 말과 같았습니까? 아니면 맞는데 에이 이러고 오셨습니까? 선생님 퇴근 시간이 되니까 예. 다른 사람을 섞어서 사람들이 쭉 내려와 딱 어떤 여자 하나가 피 딱 고치는 거야. 오, 눈에 띄는 어마어마하게 이뻐. 아니 이쁜 게 아니고 이쁜 게 아니야 이쁜 게 아니고 어떻게 향기가 나는 것 같다는 이야 향기 머릿결은 휘날리죠. 사람은 불죠. 실례지만 아침에 아침 진지로 버터 드시고 오셨어요. 왜 이렇게 미끄러워 오늘?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말 한마디 나누기 전에 벌써 이미 첫눈에 그렇죠. 마음에 드셨다는 건데.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작업은 이제 들어갔죠. 와. 그래서 와. 김소리도 데려다 놓고 얘기도 해보고. 그다음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다음에 또 재밌는데. 또 다른 얘기도 해줘가면서 솔직히 말하자면 치근치근 거렸죠. 아~ 적극적으로. 근데 이쯤에서 또 이순종 선생님의 의견을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저희는 가족이 조금 키가 작아요. 그래서 내 배우자는 좀 키 큰 남자를 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딱 보니까 그렇지. 실은 크지는 않은데 지금 보니까 네. 얼굴이 그래서 형이 그래서 그런지 커 보였어요. 호리호리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네. 키도 커 보이고 훤칠한 것 같은데 조금 대화를 나누는데 말소리도 유창하게 말도 너무 잘하고 그때는 이렇게 생기지 않고 총각 때라 얼굴이 동글동글하고 너무 예쁘고 그래서 내 마음에 드셨네요. 그런 얼굴이기 때문에 저도 첫눈에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이제 인연을 맺어가기 시작한 건데 결혼 난 하겠다고 하고 엄마는 결혼을 못한다. 아니 그 안 된다고 반대하신 그 국제적인 네. 이유가 집안을 따지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안 남자 따지고. 쪽 집안을 보니 우리보다 좀 예, 좀 어려운 것 같아. 기울는 것 같다. 예.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예. 시 가문이 70보다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만나러 가면 문전 박대. 그러지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최고다 선생님 문 앞에서 이제 석고대제라도 좀 하면서 이걸 좀 극복해야 됐었나요? 나는 석고대제를 한 게 아니고 연구를 했어요. 연구. 아 저쪽에서 가문을 따져? 그럼 나도 가문 한번 따져보자. 최영 장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중국이 나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한번 해보자. 최씨 집안을 한번 돌아보자. 이러야 해봤더니 해답이 나오더라고요. 해답? 해답. 제가요? 예. 뭘 끊으시긴 하시네. 응? 어? 엄마 저분을 잠깐 보자 치면 풍채는 우리 최고다 선생님보다 훨씬 크시고 근데 얼굴은 뭔가 닮은 것도 같기도 하고 어? 뭔가 좀 피숫고름한데 낯이 익은 것 같기도 하고 풍채는 엄청 좋으신데 누구신 거예요? 이 분은 황소의 뿔을 네. 손으로
꺾은 최영희 씨입니다. 극동 가라데 창립했고 협회 회장이신 최영희 씨입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무술을 좀 배우신 거예요? 아니 그럼 아니, 야, 어떻게 전개되는 거예요? 아니 제 사실 그 바람의 파이터 네. 그 만화의 실제 주인공이시고 아, 그리고 진짜요? 최배달이라는 그 별명이 붙으신 최배달 저희가 알죠 최배달은 그분이 저분이시고 그분이 저분이시라고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 막무가내로 우리 최씨라고 같은 최씨라고 아니 뭐 최부람도 있고 뭐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왜 굳이 저 선생님의 사진을 아니 진짜. 솔직히 사진으로 닮기로 치면 그분하고 유창원 선생님이 더 닮았어요. 맞아요. 한 식구 같아 유창원 선생님하고 그러니까